다양한 주제의 전시회에 가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최근 이런 전시 산업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전시 산업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색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박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경제국들이 모인 이 회의는 서울이 지닌 전시 컨벤션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의와 포상 관광, 컨벤션과 전시회를 의미하는 마이스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들 사이의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주간지도 발행됐습니다. 장차 취업을 꿈꾸고 있는 미래의 학생들이나 또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산업 분야에 대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그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 이 업계가 나아갈 방향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담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명함을 리더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스캔됩니다. 입력 오류를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는 스마트 등록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쇄된 등록카드의 QR코드를 읽어내면 전시회 참가 업체들은 쉽게 방문객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코엑스에서 한국 전시산업전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국내외 업체들에게 한국의 전시장을 홍보하고 전시 시공업체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한국 전시산업전은 기업들이 수출 마케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이 전시회가 개최됨으로 해서 기업들이 전시회를 활용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제 전시 마케팅 전략 세미나도 열려 우리나라 전시 산업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도 있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한국 전시산업전은 국내외 마이스 관련 기업과 기관 500여 개와 300여 명의 담당자가 참가해 행사 유치와 상품 판매 등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습니다. 산업뉴스 박세정입니다.